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아이, 뭐 좀 재밌는 게 없네요. 일단은 탱탱 기반이 좀 있고 하니까 요술사 덱이 아무것도 없긴 한데 요술사 덱을 뭐 하나 가볼까요, 이거? 근데 여기서 유닛 죽긴 하니까 세라핀도 나왔다. 이거 다 그냥 팔아버리고 요술사 덱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요술사 덱은 사실 지금 진짜 아무도 안 하는 덱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안 하죠, 요술사 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양한 조합을 위해서 요술사 덱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술사 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한 마리. 아, 이걸 못 잡았네. 아, 70 좋아요. 베이가 나온 거 개꿀이네. 아니, 블루네셔 베이가 갈까 그냥? 아, 근데 워무그 가고 싶어. 요술사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일단 요술사 하나 먹었습니다. 요술사 하나 먹을게요. 백스 나왔다. 야, 그러면은 요술사 상징을 주고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럼 백스가 남았거든요? 요술사 상징을 주고. 잠깐, 이거 레벨업 되겠다. 근데 일단 너도 요술사 해봐라, 블리치야. 아, 이거 블루를 만들고 싶진 않은데 쇼진을 만들고 싶은데, 베이가 덱으로 갈 거면은 블루 만들어도 되죠. 근데 굳이 베이가 덱을 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여긴 마녀로 가네. 아, 이러면은 여기가 마녀 먹었으면은 그냥 그쪽으로 갔어도 됐겠다. 그냥 세라핀 리롤 덱 같은 거 했어도 됐을 뻔하긴 하겠다. 자, 아무튼 굉장히 지금 잘 풀렸습니다. 그래도 증강체가 요술사 상징이 나와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에 좀 좋게 풀렸어요. 문제는 근데 10요술사는 못할 것 같다는 점? 어우, 야, 베이가이성의 갈료 좋다. 누구를 요술사로 갈까? 여기 그 차원문 겹쳐서 갈료 겹치는 한 명 있고. 요술사 상징을 누구를 주는 게 좋을까? 재밌는 거 좀 해보고 싶은데. 저번에 오공은 제가 요술사 상징 주고 한번 써본 적 있는데 앞라인이 확실히 튼튼해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미 해봤어가지고 좀 딴 걸로 가보고 싶거든요. 사실 요술사 덱 자체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요술사 덱 자체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공 말고는 뭐 거의 안 해본 것 같긴 해. 아, 라카늘가 아니면 보호술사 자체를 안 봤는데 질리언이랑 뭐 받을 수 있긴 하겠는데 쇼진 하나 올리겠습니다. 스태틱 같은 것도 그냥 올려도 되긴 해요. 마방깍 아이템용으로 그냥. 일단은 조금만 더 보류할게요. 아, 요술사가 들어갔을 때 재밌는 게 뭔가 없을까? 갈리오랑 노라를 쓰기 때문에 탈익이 들어가면 딱이긴 하거든요. 탈익으로 3차원문 받으면서 다이애나한테 요술사 들어가가지고 다이애나가 스킬을 두 번 쓴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이애나가 딜탱이 되면서 마법 개수를 가진 유닛이라서 요술사가 주문력 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맞을 것 같긴 해요. 메커니즘상 다이애나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징은 다이애나 주고. 레벨업이 되네. 달콤이라도 받을까? 세라핀을 빼고 라칸 집어넣어서 2보호술사 받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백스를 빼기에는 그래도 얘가 요술사 받는 앞라인이라 세라핀이 2성이긴 한데 세라핀이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굳이 뺀다면은. 아니면 모데카이저를 팔고 할 수도 있긴 하겠다. 아예 근데 일단 이대로 그냥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 이성작이 좀 그래도 붙어가지고 어느정도 연승이 됐네요. 크립 전까지 보시면 이성작이 꽤 잘 붙었죠? 베이가랑 갈리오 붙은 게 되게 컸어요 아까. 라칸이 또 나왔는데? 일단은 앞라인템은 딱히 없고요. 대천사나 하나 갈까 그냥? 라칸 하나 갑시다, 보호술사 그냥. 용발톱 올리기는 조금 아쉽고, 그 스태틱으로 마방각 하나 올려줄게요. 일단은 그 장갑이나 망토 하나 정도는, 둘 중에 하나는 제조합기 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되게 센데? 조합이 굉장히 강한데요 지금?
라칸이 만약에 붙으면은 모르가나 쪽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요술사 상징을. 그러니까 타렉이랑 다이날 쓰거나 라칸이랑 모르가나 쓰거나. 어? 판도라? 판도라로 상징 굴리면은 10요술사 진짜 운 좋으면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5스테이지 초밥에서 완품 상징 하나 먹으면은 10요술사 한번 노려볼까 이걸로? 이게 그나마 제일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판도라가. 그쵸? 요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운 싹 다 굴리고 저게 제일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일단은 나미가 좀 나와가지고 그 뭐야 7요술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미 나와서 모데카이저는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쓴다. 모데카이저는 일단 못 쓸 것 같아요. 이성 모데카이저도 아까 한 명 봤었는데 지금 여기도 모데카이저 두 마리 있고 지금 여기저기 좀 모데카이저 쓰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모데카이저는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구원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거 레벨업 하나 치고 세라핀도 그냥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나미만 나오면 돼. 나미만. 그리고 제가 이번 판에 그 챔피언 복제기가 있는 판이라서 9레벨에서 이제 리롤 치면서 나미 삼성을 좀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겹친다면은. 근데 보통은 안 겹치죠 나미가. 섬뜩한힘 덱이나 약간 이런 애들이 있는 게 아니고서는 나미가 겹칠 것 같진 않은데. 웬만하면은 뒤집기나 후라이팬 좀 뜨겠냐고. 근데 그리고 어차피 나왔어도 이제 순위가 올라가서 못 먹었을 거야 아마. 근데 모르가나 이거 먹고 요술사 모르가나 주고 보호술사로 갈아타고 싶은데 모데카이저 빼고. 마침 또 모르가나가 지금 남았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모르가나 놓고 요술사 모르가나로 가자. 모르가나 스킬 두 번 굴리는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모데카이저 그냥 바로 팔아버릴게요. 요술사로 가고 유닛이 한 자리가 비는데 딱 요렇게 하면은 4보호술사까지 받았거든요. 좋은데요. 일단 질리언으로 시공간까지 받아주면서 너무 좋은데. 그럼 모르가나한테 이거를 요술사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요술사를 준 기준으로 남은 이제 두 자리를 뭔가 좀 재밌는 거를 아이템을 가고 싶은데 어떤 걸 가는 게 좋을까. 일단은 크라운가드 같은 거는 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지팡이 기반 아이템이 좋을 것 같아 무조건. 아니면 모렐로 같은 거 만들까? 치감템도 좋긴 한데 얘. 근데 아무튼 그 모르가나가 보시면은 이제 보호막을 얻고 박쥐떼를 소환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게 스킬을 두 번을 쓰니까 박쥐떼를 그러면은 16마리를 소환하는 건가? 한번 봐봅시다. 8마리가 두 번 소환되는 거겠죠 아마? 한번 집중해서 봐볼게요 전투 좀. 만화템은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얘 어차피 앞라인 유닛이라. 자 스킬 쓰면은 박쥐떼 한번 나와주고. 오 이게 마나 락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마나 락이라는 게 잠긴다는 거거든요. 그 스킬을 두 번 쓸 때까지 첫 번째 스킬을 쓰고 나서 마나가 안 차네요. 두 번째 스킬까지 끝날 때까지. 아니 두 번째 스킬을 쓸 때까지가. 이거 봐 이거 봐. 박쥐 16마리 좋아요. 박쥐 박쥐로 도배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스킬 얘가 스킬을 시전할 때 약간 모션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말고는 그래도 뭐 바로바로 쓰는 것 같긴 한데 스킬. 어우 돈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자 9레벨 찍게 하겠습니다 다음 턴에. 이렇게 크라운가드 하나 가지고 일단 나미만 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나미 복원 갈까? 나 복원 얘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도 지팡이는 일단 가고 장갑만 일단 냅두고 나미 하나만 줘봐봐. 조합 아이템 좋은데? 치감이 없으니까 모렐로가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얘 또 굴립시다 그냥. 이거 제로템 두 개 굴리고 지팡이 하나랑 그 뭐야 벨트 하나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지팡이를 걸렀나 혹시 모르에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지팡이 제로템 하나 냅두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저거 요술사 상징 만들 때 필요하니까 후라이팬 나오면은. 모렐로 좋아요. 나 요렇게 끝내고 다이애나 먹어놓고 일단은. 야 나미 하나. 나미 나왔다. 일단은 달콤술사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요렇게 가지고 이거 무료 리롤 있잖아요 이거 좀 쓸게요. 쓰잘데기 없는 애들 팔아버리고. 아 전투 들어가기 전에 썼어야 됐는데. 텍스 나미 놀아. 모르가나 좋아. 모르가나 좋았고
들어가시고요. 아니 조금 늦었다 그쵸? 이게 전투 들어가기 전에 샀었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네요. 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0레벨 가서 바드만 넣으면 되겠네? 어? 안 늦었는데? 주술 나왔다. 전투 들어가기 전에 산 걸로 쳐줬네요? 원래는 그렇게 안 되던데 보통은. 오 노라 두 마리 뭐야? 라칸이랑 아이 뭐 팔 게 없는데 잠깐만요. 갈리울 팔아야 되나? 질리언도 이성 붙이고 싶고 노라 모르가나 당연히 들고 가야 되고 세라핀도 이거 심요술사 혹시나 모르니까 들고 가려면은 갈리오 삼성을 버리자? 갈리오는 솔직히 2코 삼성 솔직히 힘들죠? 백스 붙으면은 바로 어차피 넘겨줄 것 같아 갈리오템은. 아 상징 이거 벌꿀술사 먹고 굴려볼게요 한번. 근데 남아야 되는데 어 일단 남았다 그래도. 어 오케이 남았고 벌꿀술사를 판도라로 굴려서 요술사를 찾고 그 상점에서 주술로 무작위 상징이 나왔는데 그게 요술사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판도라 굴려서 요술사가 나오든가. 어 쉽지 않아요. 얘기만 들어도 난이도가 말도 안 되죠 사실. 남이 이성 좋다. 어 5코로 다 채운다고? 이건 안 할게요. 이거는 뭐 모르가나랑 노라 이성 붙이는 용으로 당연히 사는 게 뭐 괜찮긴 한데요. 저는 이걸 굳이 사고 싶지 않은 게 어차피 리롤 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저 라칸이랑 남이 삼성 볼 거거든요. 9레벨에서 10레벨은 제 조합에서 갈 필요가 아 있네. 10요술사 할 거면 10레벨 가야 되네. 아무튼 근데 5코 삼성을 띄울 돈은 없어 보여요. 10레벨은 상징이 나오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애초에 10요술사 여기서 찾는 거 자체가 거의 그냥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 10요술사를 간다? 거의 말도 안 되는 확률이거든요 지금. 백스랑 제조합기 자석 제거기 이거 하나 먹어놓자. 상징을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굴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전투 들어갈 때라가지고 주술 하나 정도 사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야, 여기가 라이즈가 지금 4마리? 에이 라이즈 삼성 안 뜨겠다. 아 여기가 후라이팬이 있네. 아 후라이팬이 여기한테 나왔네요. 아 이 얘는 후라이팬 어디서 구한 거냐? 초밥에서 후라이팬 나온 적은 없는데 저 어디서 먹은 후라이팬이냐 쟤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 이런 거 말고 요술사 좀 주지. 일단 베이 가는 삼성 붙을 것 같긴 하네요. 털이? 아이 안 됐다. 어 노라 붙었고 아이 모르가나 이성이라도 붙이자. 이번 턴에 전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썼습니다. 니코 하나 남이 삼성이나 그런 거 볼까 생각했는데 모르가나가 그래도 요술사 들어간 모르가나가 메인인데 이거 안 뜨면 어떡해. 아니 게임 끝나면 어떡해. 이성이라도 붙여야지 그래도 아쉬운 대로. 아니 둘 다 나만 나서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아 모르가나 스킬 박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소환 많이 하죠? 오 모르가나 딜 1등 했어. 나이스. 오 안 죽었네? 좋았어 좋았어. 나미를 3마리만 찾으면 되지. 어 2마리만 찾으면 되고 요술사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약간 걸렀거든요 일부러 지금. 한번 져줘야겠네. 한 번만 져주자. 남이 하나만 찾으면 삼성이니까 여기 남이 안 쓰지. 어. 어 여기도 근데 라이즈 많이 따라잡았다. 라이즈를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네요. 급해가지고 라칸도 그냥 안 보고 남이 삼성 볼라 그랬는데 라칸은 어차피 노템이라서 남이 한 마리 남은 게 안 뜨네. 제조합기 두 개도 일단 있으니까 써보고 한번. 어차피 근데 심요술사는 돈을 지금 다 써가지고 불가능하죠 이미? 이미 안 됩니다 심요술사는. 야 남이 하나만 줘봐라. 아 됐다. 와우 됐어요. 베이가템을 남이 줘야겠는데 그냥. 자 남이 삼성 띄우고 끝내겠습니다. 아 좋아요. 남이 삼성 띄워주고 후진에 대천사에 채티까지 주고 선봉대 뭐 라칸 너 선봉대 할래? 자 남이 삼성 갑니다. 수행 동반자까지 받은 요술사 시너지 증강체까지 받은 남이 삼성이에요. 파도 3564 데미지 개 세네. 아이고
자, 10레벨 차원 문조합 그냥 이겼습니다. 들어가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술사가 들어간 모르가나로 박쥐를 8마리씩 소환하는 거를 2배로 2번 소환해가지고 16마리로 도배하는 거 보셨고, 이제 나미 3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